서울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간을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배수해진을 치는 심정으로 적어도 일주일간은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있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앞으로 한 주간 거리두기 실천 등으로 지금의 위기 국면을 전환하는 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국민들이 멈춤과 그침, 흩어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전 국민이 비자발적인 멈춤의 삶을 살아야 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일주일, 어쩌면 더 긴 나날을 우리가 멈춤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이 기간을 잃어버린 시간, 결핍의 시간이 아닌 다른 창조적이고 긍정적 에너지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이 멈춤의 기간을 우리의 안식의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하며 살아온, 그래야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안식은 너무 머나먼 사치스러운 단어 같지만 어차피 우리 모두에게 멈춤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안식의 시간으로 치환하면 우리에겐 생각지 못했던 크나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명한 유대교 랍비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한 분입니다. 그는 1951년 발간된 안식이란 책을 통해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절정이라고 했습니다. 헤셸은 안식일을 문명을 뛰어넘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백신이 만들어지면 막을 수 있겠지만 잠시 동안 우리 인류의 문명으로도 막지 못하는 막강한 대적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문명을 뛰어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헤셸에 따르면 그 기술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는 문명이 살아남으려면 안식이 필요하다면서 물질에 예속되지 않고 살기 위해선 내적인 해방을 쟁취해야 하는데 그 쟁취를 위해 씩씩하게 끊임없이 은밀히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물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헤셸에 따르면 우리가 항구적으로 씨름해야 할 문제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자유를 누리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사물과 더불어 살면서 사물에 예속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입니다. 헤셸은 유대교는 시간 속의 성스러움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는 종교로 시간의 건축술로서 안식일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 공간을 정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공간의 사물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찰나 속에 계신다며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의지적으로 세속의 요구를 차단하며 일을 삼가야 할 때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될 때 삶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만 시간을 정복할 수 있다는 헤셸의 말은 공간에 함몰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공간의 광채, 사물의 화려함에 현혹된다. 사물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우리의 모든 사고를 학대한다. 우리는 시간과의 대면을 꺼리고 은신처를 찾아서 공간의 사물들에게로 달아난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생활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물을 얻고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순간들을 마주하기 위해서다. 사람을 감복시키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영적인 현존이다. 성서는 공간보다는 시간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시간은 공유의 대상이고 공간은 소유의 대상이다. 우리는 한 주에 엿새 동안 공간의 사물이 부리는 압제를 받으며 살지만 안식일이 되면 시간 속의 거룩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힘쓴다. 공간을 정복하고 시간을 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는 기적은 안식과 함께 온다며
안식할 때 영혼이 되살아나고 여분의 영혼이 태어나며 안식일의 성스러운 광채가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운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노여움이 거치고 긴장이 사라지며 얼굴에는 환한 빛이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헤셸은 안식을 창조하는 것은 갈망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맛을 즐기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임하는 영원의 맛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시간을 영원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시간을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한 주에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핀다. 우리의 손은 이 세계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 다른 분의 것이다. 헤셸은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서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쁜 날로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안식의 날은 영혼과 육체 모두에게 기쁜 날이며 위로와 기쁨이야말로 안식일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공간과 맞바꾸는 자가 영혼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영으로 채울 줄 아는 자가 영혼을 획득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영으로 채울 줄 아는 자. 놀라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공간을 멋진 아파트와 건물, 다리와 도로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영혼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헤셸은 안식을 문명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풀어야 할 문명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큰 숙제지만 이 숙제를 풀더라도 또 다른 숙제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문명의 문제를 푸는 열쇠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숙제를 맞이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적 불가의 문제가 올 때마다, 강제적으로 숙제를 부여받을 때마다 그 열쇠를 갖고 대처하면 되니까요. 헤셸은 그 열쇠가 바로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헤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안식의 맛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 영생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세에서 영혼의 맛을 즐길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의 삶은 창조의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다. 한 주 내내 안식일을 동경하는 것이야말로 한평생 영원한 안식을 동경하는 하나의 형식이다. 자,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멈춤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멈춤의 시간을 그저 고통 가운데 빨리 보내려고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주어진 멈춤의 시간을 안식의 시간으로 전환한다면 이 시간은 공간과 사물을 뛰어넘는 순간이 될 것이며 막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절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과 함께 기적이 옵니다. 이 멈춤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기적 같은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안식이야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인류의 창조적 행위이며 지독한 바이러스에 대한 인간의 짜릿한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